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깨닫고 알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잊지 말자,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한하신데 우리는 문득문득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느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40년간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돌보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1세대를 말합니다. 40년 살면은 그냥 한 세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 세월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주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 그 광야에는 심을 수도 없고 풀도 거의 없고 나무도 거의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참으로 사람이 한 가족이나 개인도 살기 힘드는 곳에 남자만 60만 명 부부 자녀까지 합하면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저들을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저들이 또한 알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접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로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 한두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은 200만 명이 되는 네 이스라엘 족속들을 광야에서 400년이나 40년이나 너희를 먹여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이 복으로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고 너를 또한 시험하고 너희 마음이 어떠했는가,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또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이 40년 동안 늘 돌보시면서 어떻게든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 준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 광야의 역경을 이기게 하신 이 훈련하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순종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야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공부를 더 하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더 물질을 모아보려고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저들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느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무능한 사람은, 정신 방해가 같은 사람은 살아도 자기에게 고통스럽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사회에도 많은 어려움을 끼친다 해서 이틀에는 정신박약아 좀 무능한 사람을 대학살해 죽인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이 게르만 민족을 세계에
으뜸난 민족으로, 세계를 정부가 다스리는 민족으로 이름 내보겠다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저들을 귀히 여기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40년을 광야에 동행하시면서 돌봐주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존귀합니까? 브루크라는 박사님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 리스트를 만든다면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 리스트를 만든다면은 당신 이름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잘난 체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그건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시험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도 시원치 않는 자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살펴 줬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짓들을 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거 그냥 없애버리고 더 훌륭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사람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천한 자도 쓰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미천한 자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시험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버려도 되는 인간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꾸중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저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에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보셨듯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 라퐁텐이라는 사람은 국왕 장례식 후에 한마디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황제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훨씬 더 존엄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중에서 내가 숨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징계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재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누어주라 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 것을 솔로몬은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지 우리를 벌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때그때 죽을 고비도 수없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수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냥 대략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만 이야기해도 수백 번이 넘습니다. 깜빡 졸다가 옆에 보도블록에 받친 그런 사건, 그리가 다이아 터지고 어려움 당한 일이 한두 건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났고 우리에게 징계하신 줄 압니다. 욥에서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고 아프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다시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시험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훈련을 하고 순종하여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아, 잘못 살 때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꾸중하시고 징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이때까지 당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도 하루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루가 되고 한 주일 되도록 우리가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그 무리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문득문득 깨닫고 알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며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여사로 생각하는 우리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정신 차려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